졸음운전이나 뭐 아침 이런 새벽이었으니까 졸음운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관분도. 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몇 번을 지르셨어요? 그날 되게 날씨가 좋아서 따뜻하고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계속 말을 걸고 119 신고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뜨뜻하죠. 그 직접 차가 이렇게 전도되는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걔 안 가기로, 쟤는 왜 안 가고 있지?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경찰차가 와서 그 음주 측정도 하고 본인도 졸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차가 처음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차가 바깥쪽으로 조금씩 빠지더니 이제 옆에 벽 들이받고 전복이 됐어요.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겁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피곤해서 깜빡 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로 진입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기억이 아예 없었어요. 운전대 잡은 상태에서 잠을 자버리는 거죠. 지나가시던 분이 저를 구호해주시는 그렇게 상황에서 뭐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소리에 그냥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길이는 계곡 같지도 않아. 잘 잡고 있는 사람들. 나왔다. 나왔어. 어떻게 어떻게. 완전 큰 사고 났을 거. 완전 큰 사고 났어. 완전 놀라. 트럭하고 하얀색 사고 발생차하고 거기서 버스하고 그 버스 뒤에 있던 차까지 해가지고 4중차 돌려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옆 차선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잠깐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속도를 크게 안 줄이고 차선을 바꾸면서 이 도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느낌이 안 좋아가 딱 보니까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뭐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추돌한 사고입니다.
깜빡 졸았는 순간적으로 이제 좋은 상태로. 오! 그 창문 틈으로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제가 잡아드려가지고 밟고 올라갔죠. 제가 약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약수한 게 아니고 오름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졸았던 것 같다.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상처나거나 이러진다고 안 왔고 어쩔 줄 몰라 하시긴 하셨어요. 한 1초 되지 않을까요? 물 새도 없이 휘청하면서 그 가드레일 같은 거 돌담 뭐 이런 거를 받고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정신 들 때쯤 하니까 아저씨가 옆에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음주운전인 줄 알았어요. 음주 측정 그거 하는데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내 모드로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CO2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 운전이 유발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1-2분 정도는 외기 모드로 전환만 해주고 창문을 한번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터널을 넘어서 신호등에 부딪히고서 제 쪽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딱 틀었던 바구니까 2차 사고는 따로 안 나서 다행히도.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그냥 가고 짝짝짝짝 가면서 뚫어봤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뭐 살짝 졸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차로 있던 내 차량이 갑자기 너무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저 차 왜 저러지 하는 찰나에 갑자기 차가 꽝 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크게 뭐 철과상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가벼운 그냥 뭐 접촉사고 정도였어요, 시작이. 그리고 소리도 그 정도밖에 안 났었고.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오이씨.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제가 봤을 때는 주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달려가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고요.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더라고요. 면허 취소된 부분 때문에 겁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가 지정체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대형 화물차가 앞에 서 있는 차들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후미 추돌을 하면서 아홉 번째 차까지 이렇게 밀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미는 뭐 딴 생각을 했다고 오면서 멍한 상태로 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바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다 하셔서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차가 쾅 박힌 충격을 받았죠. 머리가 아파서 그 당시에는 약간 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와서 자기가 이제 졸음운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해대교 병목 구간에서 앞차가 비상 깜빡이 켜고 속도를 줄이길래 저도 같이 줄였는데. 순간에 저는 뒤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 떴을 때는 그 차가 앞으로 와 있던 거죠. 제 앞으로. 저희가 사고 나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제 견인차들이 벌써 와 있는 상태였고 졸음운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관분도 졸음운전이라는 거를 갖고 잠깐 존다고 생각하고 자꾸 면죄부를 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조는 것도 결국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엄청 놀랐죠. 단순히 한 차가 제 차만을 추돌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확인해 보니까 차 두 대가 거의 완파 수준으로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경찰관분들한테 졸음운전을 했다, 자기가 실수를 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2차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는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1차선 넘어가 버리고 이제 까딱 하면은 진짜 차 넘어질 정도였거든요. 오! 1차선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제가 크락션을 울려도 반응이 없어요.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화물차 뒤에서 비상등을 켜고 창문 내리고 차들한테 천천히 가라고 차 주의하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기까지 한 거죠. 운전자 확인했는데 음주운전은 해당 없고 졸음운전 확인돼서 현장에서 저기 계도조치했다고 그렇게 확인됐거든요. 같이 오랫동안 가는 거는 위험에 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고 위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신 졸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빵빵거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향등 가지고 조작을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는 바로 경찰 신고를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사고 나는 거는 졸음운전. 기사에서 연락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출동한 겁니다. 삼촌이 계셔갖고 큰일 나신 줄 알고 뛰어가는 건데 안에 세 분이 다행히도 다 괜찮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천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인사사고 하나도 없었잖아요.
제일 많이 부서진 자리가 제자리예요. 딱 2, 3분 빈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운전자분한테도 여쭤보니까 여기가 어디냐, 혹시 자기가 사람 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주는 안 나왔어요. 그냥 졸음운전이에요. 4시간 이하 자는 거와 4시간 이상 자는 거의 교통사고 유발률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4시간 이하 잤을 때 운전대는 중중도 알코올을 섭취한 정도의 사고율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자야 돼요. 눈을 감았다 뜨면 차선이 바뀌어 있고. 다행히 이제 저 차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쪽 그 차가 많이 함몰되어 있길래 운전자 상태를 좀 확인하러 간 거죠. 이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제 외상은 크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슬퍼. 졸음 운전으로 했다는데 이런 큰 사고가 뭐 두번 나면 큰일 나죠. 전 죽을 뻔했다 살았는데. 그 기사님이 바로 내려서 졸음 운전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야, 주차 왜 저러냐? 뒤에서 막은 거지 지금. 제 운전석 쪽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걸 보고 아 이제 사고가 났구나. 혹시 내가 뭘 좀 차선을 넘었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운전을 좀 미숙하게 했나라는 그런 의심도 했었는데요. 일단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또 많이 다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대 차량 쪽으로 갔고요. 운전자가 깜빡깜빡 졸면서 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제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자기가 졸았다고, 졸아서 아예 전방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전복되면서 불꽃까지 피고 갑자기 넘어진 순간 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나가지고 소방차도 5분 뒤에 그쪽으로 출동했습니다. 야 빨리. 아 좋지. 돌았나 보다. 일단은 문을 혼자 열고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되게 횡설수설했어요. 누가 자기 박았냐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자 상태가 되게 뭐 밤샌 것 같이 이렇게 되게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돌려 왜 그래. 야 빨리. 눈을 떴는데 이미 늦었어요. 잠이 깨면서 아 내가 차를 박았네?